안녕하세요. 실전 오픽 학습 해설강의 해커스 클라라입니다. 왼쪽에서 오픽 실전 학습을 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해설 강의를 같이 공부하시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오픽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기소개입니다. Now it's time to begin the interview. Can you tell me about yourself?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격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개만 같이 짚어볼 텐데요. 긍정적인이라고 할 때 optimistic이라고 하고요. 수다스럽다 라고 할 때는 talkative 라고 합니다. 보수적이다 라고 할 때는 conservative 이라고 하고요. 과묵한이라고 할 때는 reserved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outgoing 하면은 외향적인이란 뜻입니다. Clark's Fence Expression 보시면요. 우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라고 할 때 as time goes by 라고 하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라고 할 때는 in the long run, 길게 봤을 때 라고 할 때 long run 이라고 하고요. mind reader, 누구에 대한 뭐 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되게 마음을 잘 읽는다 라고 할 때 mind reader 하시면 되고요. 또 쑥스러움이 많다 라고 할 때는 shy as a clam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 난 설명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as for A 라고 하시면 되고요. Sooner or later, 머지않아 라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표현들 다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스토리라인에서는 이름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고요. 사는 곳, 하는 일, 고향, 취미, or 형제, 자매들, 부모님 설명도 다 가능하시겠죠. 미래 목표까지 또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기소개할 때 처음에는 당연히 이름이 먼저 나오겠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름인데요. My name is 하는 본인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I live in 현재 사는 곳. 그런데 만약에 고향이 다르다면 But I was born in 하는 본인의 고향. 어디서 얼마나 살았는지요. I have lived in blah for 기간 나오면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5년간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온 목적은 무엇인지요. I came here to 과거에 온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잡아주시면서 I came here to attend university.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왔습니다. I graduated last year. 작년에 졸업했다. I graduated last year.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Now I'm doing an internship at a big company. 큰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So far, 현재까지는요. It's been a good experience.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할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카테고리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취미입니다. In my free time, 내 여가 시간에 I like to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요. Watch movies and read books.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무엇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 also를 넣어서 I also enjoy going to dinner with friends.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 써주세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기소개 끝내고 2번으로 넘어갈 텐데 2번에서는 연극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background survey에서 연극 보기를 취미로 선택한다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In the background survey, you indicate that you enjoy watching plays. How often, 얼마나 자주 당신은 연극을 보시나요? 그리고 누구랑 보시나요? 그리고 가기 전과, 연극을 가기 전과 후에 무엇을 하시나요? 가 나왔는데요. 자, 전반적인 루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expressions 보시면요. 빈도와 그리고 누구와 보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 라고 할 때는 once a week, 한 달에 한 번씩 본다 라고 할 때는 once a month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누구랑 본다 라고 할 때는요. 뭐 family, friends 많죠? 아니면 이웃과 본다 라고 할 때는 neighbors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Clark's Fence Expression 보시면요. 만약에 빈도에서 이따금씩 본다 라고 하고 싶으시면 once in a blue moon 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라고 할 때는 blow off steam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연극을 보게 되며 자꾸 이렇게 큰 그림에서 좀 보게 된다. 원래 이렇게 정해진 틀이 아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할 때요. Think outside the box. 기존 표준 틀에서 표준 생각에서 벗어난 좀 더
큰 그림에서 creative한 thinking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think outside the box이라고 합니다. Worth the money 하면은 돈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빈도, 누구랑 갔는지 연극적 활동과 연극 후 활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sample response 보시면요. 저는 주로 얼마나 자주 봅니다. 빈도가 나와주면 되는데 I usually see plays about 대략적으로 다음에 빈도가 나와주면 됩니다. Twice a year. 왜요? 누구랑 갔는데요. My mom, 3인칭, likes to come with me to plays. 연극을 보러 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가끔은요, sometimes my dad comes to, 아버지도 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랑 가는지 지금도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런 다음에, before seeing the play, 연극을 보기 전에, we eat dinner together,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There is a nice restaurant near the theater, 극장 옆에, theater, 이라고 하면 극장이라는 뜻이죠. theater, 극장 옆에 되게 좋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거기를 가요. 그런 다음에 라고 할 때요. then은 넣는데요. Then we go for ice cream after the play. 연극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갑니다. While eating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는 동안 we discuss the play. 우리는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거죠. discuss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명사가 나와주면 되고요. discuss the play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 루틴에 대해 설명하실 때는요, 현재 시제로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기본 틀 써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이죠. 또 오픽에서 전형적으로 자주 나온 유형인데요, 계기 문제입니다. Please tell me why, where you became interested in plays, 왜 당신이 연극에 관심이 생겼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즉,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공연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It has a good sound system.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어서요. 아니면 그 the theater is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있어서요. 자, 어떻게든 뭘 하다가 좋아졌다. 그래서 극장에 근처에 있어서 좋아질 수도 있고요.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어서 좋아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my friend invited me. 친구가 초대를 했다. invited me. 과거시로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Clara's fancy expression 보시면요. 내 눈을 사로잡았다 라고 할 때요. Catch my eyes. Catch my eyes 라고 합니다. 대유행이다. 엄청 유행이다 라고 할 때는 all the rage. All the rage 라고 합니다. 대유행.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생각을 하게 했다.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Thought provoking. Thought provoking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몇 살 때 보게 됐는지요?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연극 내용은 무엇이었고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마무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I became interested in plays. 과거 시제죠. 저는 연극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After 뭐한 다음에 seeing one as a child. 어린아이로서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요. 무엇을 봤는지요? My parents. 저희 부모님이요. Took me to the play Nutcracker. 그래서 호두깎이 인형 연극을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라는 건데요. 부모님은 두 분이시기 때문에 my parents 이라고 하죠. The play was, 그때 느꼈던 감정, very exciting. 매우 재밌었다라는 거죠. I remember, 저는 기억합니다. The colorful costumes, 형형색색의 코스튬도 기억을 하고요. And the funny actors. 되게 웃긴 그런 배우들도 기억을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또 무엇이었는지요? 스토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토리가 좋았는지 싫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The story was good. Also good. 또한 좋았다. It was better than going to a movie.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왜요? Because I saw the actors in real life. In real life. 여러분 따로 적어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실물로, 실제로란 뜻입니다. 실물로 배우들을 봤기 때문에 더 좋았다라는 거죠. 마무리는 느낌입니다. That experience was very memorable to me. Memorable 하면은 기억에 남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선 캐테고리별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전부터 다 답을 하실 때에는 과거 시제로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픽에서 중요한 건 큰 목소리죠. 자신감 잊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답변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할게요.
See you next time.